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. 이번 주는 카드로 받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요. 신청 방법부터 사용처까지 최보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이번 주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지원금을 받을 가구의 세대주가 카드사 온라인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되고 공적 마스크처럼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됩니다. 금요일까지 5부제가 유지된 후 토요일부터는 자유롭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 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가구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온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 지원금은 신청 하루 이틀 뒤 지급되는데 8월 말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?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인 만큼 세대주가 속한 주소지의 시도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가 되는 곳은 대부분 쓸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, 온라인몰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. 롯데나 신세계백화점,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빵집이나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. 시유나 파리바게트, 스타벅스 같은 곳에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은 상관없지만 기업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은 얘기가 달라집니다. 본사 주소지가 세대주 주소지와 같아야 사용 가능해 스타벅스나 계절밥상, 빕스 같은 곳들은 서울 시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또 통신료나 보험료 납부, 유흥업종이나 사행업종 등에서도 사용이 제한됩니다. 쿠팡, 네이버 같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앱도 원칙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오프라인 결제를 요청하면 배달앱 사용은 일부 가능해집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윤입니다.